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WSL2 활용법을 좀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번 동영상에서 저희가 WSL2 버전을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VMware 워크스테이션이나 이 버추얼박스를 같이 활용하려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WSL2가 이제 저희가 가상 머신, 가상 환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희 기능을 이제 그 비활성화를 다시 시켰죠. 예, 그 비활성화를 시켰을 때는 윈도우즈 기능 켜기, 그 다음에 끄기, 요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비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괜찮게 됩니다. 이 비활성화를 시키면은 기존에 있던 VM의 워크스테이션하고 버추얼박스를 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현재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버전 쪽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요것은 이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서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들을 이제 보호를 또 해제 자동으로 이제 보호를 해제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해결 방법이 더 있으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요 기능에서 리눅스용 윈도우즈 하이 시스템과 그 다음에 가상 머신 플랫폼 WSL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은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체크를 해서 다시 윈도우즈를 리부팅을 시키면은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제 VM 워크스테이션이나 예, 버추얼박스는 또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윈도우즈 기반에서 어떤 가상화를 모두 해내고 싶다면은 요것을 당연히 WSL2를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타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버추얼박스나 VM의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해서 가상화를 환경을 여러분들이 구축한다면은 뭐 요거를 당연히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미 비활성화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체크를 하고, 예,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얘가 다시 이제 설정을 킵니다. 설정을 켜고 그 다음에 이제 리부팅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설정을 하고 리부팅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용 안할 때는 또 그거를 끄고 또 리부팅해서 VM의 워크스테이션이나 버추얼박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설정하면은 뭐 어제 저희가 콘솔로 설정한 거하고 뭐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 비슷한 시간이 걸리고요. 변경 내용들이 이제 적용이 되었다고 하고 이제 리부팅 안내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재시작을 했고요. 재시작을 해서 WSL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찾아지면은 다시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요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그 이미지가 실행이 됩니다. 그 디폴트는 저희가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WSL 명령어를 이용하시면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리눅스 이미지죠. 리눅스 이미지가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시간에 이제 WSL을 활용하기 전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앱이 하나가 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동을 하시고요. WSL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콘솔들을 사용을 할때 윈도우즈 터미널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윈도우즈 터미널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윈도우즈 터미널 검색하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치하시고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CMD 터미널 있죠? 요거하고 예,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고요. 근데 이것을 다시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능이 조금 이게 탭방식으로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터미널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WSL2 같은 거를 이제 또 제어를 할 때, 저 명령어를 제어할 때는 바로 요 도구를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설치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쉘이 이렇게 실행이 돼요. 파워쉘이 실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난 뒤에는 윈도우즈 터미널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나옵니다. 나오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실행하면 이게 탭에서는 여기 파워쉘이 하나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요것이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새 탭이라고 있어요. 이 새 탭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클릭하시면 파워쉘이 하나가 더 새 탭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뭐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파워쉘 두 개를 이렇게 실행하면요. 그런데 요것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설치했던 그러한 터미널 형식의 그런 명령어들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CMD, 요거는 이제 파워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있는 우분투라고 되어 있는 요것은 아까 WSL2 버전으로 설치했던 그 이미지, 저희가 서브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Azure Cloud Shell이라는 것을 또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쉘 형태로 이렇게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 WSL을 또 사용하다가, 그 다음 로컬에 있는 뭐 파워쉘을 또 사용하고 싶을 때 바로 요 윈도우즈 터미널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스토어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른 것을 한번 찾아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칼리 리눅스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리라고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를 하시면은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IT 보안을 할 때 저희가 해킹 도구로 뭐 취약점 진단 도구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유튜브에도 이렇게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 이제 데비안 기반의 그러한 리눅스예요. 하나의 리눅스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WSL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의 이미지가 이제 보이게 되겠죠. 우리가 어제까지는 한 가지만 저희가 설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두 가지의 이미지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터미널 쪽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껐다가 다시 윈도우즈 터미널로 한번 실행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칼리 리눅스라는 것이 이제 탭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순서도 나중에 이제 설정 쪽에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WSL이라는 그런 명령, 파워쉘까지 연결을 해서 WSL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기보다는 이 목록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칼리 리눅스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칼리 리눅스로 진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샵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apt-get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저희가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도 데비안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패키지 저장소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킹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칼리 리눅스 공식 페이지에서 파는 그런 VMware 워크스테이션에서 하나의 그런 여러 도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버전이 아니고요. 굉장히 라이트한 버전들이 설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해킹 도구들을 사용할 때는요, 직접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윈도우즈 터미널이라는 것을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